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크롬 확장 기능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만든 거의 최종적인 목표는 한 요렇게, 요 정도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선 구글 크롬 익스텐션 확장 기능 Getting Started 라고 하면, 요건 이제 크롬 확장 기능에 대한 도움말 페이지입니다. 일로 가시면 여러분이 빠르게 크롬 확장 기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거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 제가 카피를 하고 샘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 기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저는 에디터를 켰고요. 이 에디터에서 저는 적당한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에디터는 여러분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제가 새로 만들 건데, 이 파일의 이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파일의 이름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manifest.json 엔터.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카피한 이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요것이 manifest.json의 내용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크롬 확장 기능의 이름은 name 옆에다가 적어줘요. 저는 frequency of라고 하겠습니다. frequency of는 빈도수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항상 빈도수를 조사합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빈도수가 높은지를 그 통계를 찾아서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frequency of라는 이름을 줬어요. 자, description에는 우리의 앱에 대한 설명, my lovely words. 이거 이제 더 많은 안 배운 내가 모르는 그 단어들을 흠모하지 말고, 내가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을 귀하게 생각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좀 웃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여기에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뭐가 뜨죠? 이런 프로그램들처럼 우리의 프로그램도 우리가 여기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단어를 조사할 수 있는 UI가 뜨게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pop.html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요 내용을, 요 이름을 new 파일에서 pop.up.html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pop.up.html은 HTML 문서를 만들면 됩니다. doctype HTML, HTML 밑에 head, body. 됐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저는 frequency of라고 프로그램의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할 거냐면, 자, 여기에서 이런 버튼을 찾으신 다음에 그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죠? More Tools로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Developer Tools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아니 Developer Tools가 아니라 Extensions. 자, Extensions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창이 뜨는데, 확장 기능 관리예요. 확장 기능. 만약에 한글판이면 확장 기능이라고 써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eveloper Mode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개발자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버튼들이 생겨날 거고요. load unpacked
compact extension. 압축되지 않은 확장 기능을 로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는 어디냐면, 저는 요런 이름의 디렉토리에다가 manifest.json pop-up.html이란 파일을 넣어놨거든요. 그것에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select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에러가 뜨네요. 자, 여기는 에러. could not load icon icon.pn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manifest에서 분명히 icon.png라고 아이콘의 이름을 정했는데 그런 아이콘이 없네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아이콘을 찾으러 갑시다. 자, 저는 the noun project라고 하는 픽토그램,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가서요. 여기에서 그래프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눈에 잘 띄는 이런 아이콘 하나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미지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 frequency of라는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자, 아까 보셨던 이름 icon.png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의 새로운 이름으로 icon.png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시도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frequency of라고 하는 확장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오른쪽 화면에 자, 제가 아까 세팅한 그 아이콘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pop-up.html 안에 담아놓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출력되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확장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럼 우리가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 뼈대, 골격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까 우리 개인적 코딩에서 사용해왔던 그 코드를 이 골격에다가 주입하는 방법, 모습을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